80년 5.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은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자행됐습니다. 천대병원에 사격을 가하고 병실을 수색했다는 의료진의 증언집이 출판됐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민을 수술합니다. 또 다른 사진에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입니다. 37년 전 5.18 당시 전남대병원의 모습인데 참혹한 사상자들의 모습과 밤낮 없이 진행된 초응급 수술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80년 5월 당시 전대병원에서 시민들을 치료했던 의료진 28명이 5.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증언집을 출판했습니다. 지난해 7월부터 대상자 조사 등을 걸쳐 10개월 만에 발행한 겁니다. 책 출판에 참여한 한 의료진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 계엄군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전대병원 1층을 가득 채웠을 때가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. 머리를 맞았다 그러면 이 턱뼈 아래쪽은 좀 남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배를 맞으면 이 사이가 없어져 버리고 다리는 뚝 끊어져 버리고 그런 엄청난 그 사상자를 보면서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을 위해 광주에 재진입하던 계엄군이 전대병원에 사격을 가하고 병실마다 수색 작전을 펼쳤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. 5.18 끝난 후 제가 4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. 외상은 스트레스로 계속 이병린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이어서 보고도 못 받고 들어도 못 들었고 전두환 회고록과 더불어 5.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증언집은 5월 진실규명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